시작이요. 간체는 여기 옥자일지 옥자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간체예요. 간체입니다. 어굴. 이것도 좀 봐야 돼. 이게 억울하는 거 이거는 뭐 이때는요 막은요 아득하게 심하다 이거. 우리가 손해가 막 심하다 이런 말 써요. 더할 나위 없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막 심하다 그런 말 써요. 그렇죠? 손님이 뭐야 종족이야 억울함이 막심하였다 이거죠. 막심 하였으나 일어날 때 아마 뒷문장을 보고 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 난 이 출근 그 다음에 이 이사 짓고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야 앞에 손님이 그 손님이 억울함이 막심하였지만 하였으나 난 뒤에 것이 어렵다 이거죠. 그죠? 난 나오면 뭐였어? 난 쉽다 어렵다 많다 적다 이런 건 특수형용사 뒤에 그 주어처럼 풀어야 되겠어. 그 뒤에 것이 이제 이 어렵다 이거죠. 도 이때 출은 내놓다 꺼내다 내놓다 돈을 꺼내서 꺼냄으로써 꺼내는 것으로 수단의 정도로서 꺼내서 이자가 들어갔네. 아 이자 없네. 아 이거 어떻게 돈을 꺼내서 그것을 사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만 까닭으로 그러므로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인 방치. 자인 이 방치 스스로 요거는 맡기다 예수도 해결하겠대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임무를 맡아 그 다음에는 방은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이것도 이게 두다 그래서 방치 우리 방치 한 장만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방치 내버려 두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나한테 맡겨라 우리가 뭐랄까 막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는 소설 종료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막 아이 나와요. 자 사람이니까 나한테 붙은 아자예요. 곧 요 뒤에 보면 이자가 붙어 있죠. 아 잠니까 뒤에서 접두사죠, 접미사죠.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전미사 이를 붙여. 이거 아무 소리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는데. 습관적으로 뭐 간섭적 붙이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요렇게 하면 그냥 아이 해도 그냥 붙이고 아 해도 그냥 곧이에요. 곧. 잠깐 아쳐도 되지만은 거지. 제가 한번 볼게요. 금 하면 지금이죠. 예? 금이 이래. 지금에도 이자 붙이 금이. 맨 지금이에요. 또 하나 해볼게. 하루지 하루. 하루. 이자 붙이. 하루 동안 책을 안 하면 뭐 입이 멋져다. 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가 어리다. 나이가 좀 소이 어렸어. 여러분들 또 그 공자에 나옵니까? 70살에. 이때는 실제 나이 세자가 생겼대는데 70살. 그냥 붙이는 게 70이. 그냥 70. 그래서 오늘 곧
어? 그 다음에 P죠? 그 다음에 그 관증인데 그 다음 촉 촉이 아니고 착 착이 환 자, 요건 요렇게 관정 있죠, 관정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삽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P 하는 거 보면은, 연락하면은, 우리 저기 피동 보조사 있었죠? 몸을 강하다는 거죠. 변도 있었고, 됐고, 위로 쓰도 됐죠. 그럼 요거는, 예, 요거는 삽입 때문에 어떻게 착. 붙잡혀, 이제 붙잡혀 소환되었대 말이죠. 부름을 당했대. 우리가 소환한다 소환하다니 부르다 피동이라고 아시겠죠? 요거는 붙잡다 붙잡히면 당하는 거고 부르다는 부르면 당하는 거죠 어디로? 관청 정원 관청 정원에 정원으로 생겼는 거 했는데 어떻게 소환되었는데 무의 변명 뭐 변명 그대로 하겠습니다 변명 무의는 뭐뭐 할 수 없다 두 개 붙여가지고 연용해야죠 변명할 수 없었다 변명할 길이 없었다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의역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행방사지 양경 유고 시완 하이 유고 예, 신주 후이 개관 연주 경아 양경 예 추리 시주 예, 똑같이 갔네요 근데 나 제가 볼 적에는 제주도 은민도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야 특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은왈 이거 저라고 읽는데 영어로만 디스예요 우리가 또 저 이렇다 해서 한자 발음이 저라는 거지 간자는요 글을 혼자 쓰고 있죠 요즘 현대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은왈 이때 저는 이때 부사예요 이때 은은 무엇이겠어요? 객은왈이겠어요 그렇죠? 객이 말하여 가로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 행하다, 방사. 방사는 아실 거고요. 행방사. 방사를, 그 다음에 지, 양경. 자, 이제 우리 양물도 나왔어요. 근데 경자를 썼어요. 양경. 음경. 음경이라고 그러죠. 남자 성격일 때 음경. 경자는 줄기 경자예요. 줄기 경자. 이렇게 쓰고요. 관체는 줄기 경자.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뒤에 문장께 맞아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치가 말이에요. 보세요. 행이란 동사가 앞에 있고 치가 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뭐, 과거 같으면은 뭐, 한. 현재 같으면 뭐, 하는. 미래 같으면 뭐, 할. 세 중에 하나를 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명을. 그럼 이 무명사 보면 어떻게 했어요? 행방사지 양경 그 다음에 유 있습니까? 때가 있으면 되는 의무조물사예요. 그거는 의무조물.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물인 거예요. 이게 의무조물사. 안 그러면 소설물이죠, 그렇죠? 때가 있습니까, 선생님? 저 보세요. 방사를 한 양경, 방사를 하는 양경, 방사를 할 양경 어느 걸 해야 되겠어요? 가보겠죠. 방사를 한, 그럼 말 성교를 한, 그러게 양경, 양물에 때가 있습니까? 때가 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요거 잘못 해석했다는 이 사람 머리 나쁜 좋은 게 다 나가. 그 때 붙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말을 하니까 시 쉬죠 쉬 원님 십자 원님의 시와 말하기를 하이유고 하이는 북 연용에 어찌 때가 있단 말이냐 아니죠 제 때가 있다 필 반드시 무 구 반드시 때가 없다 없다 때가 없다 서술 좀 읽어 반드시 때가 없다 그러니까 개괄 손님이 정말 연적 연적하면 뭐죠 연 그러하다에다가 뭐뭐 하면 그러면 그렇다면 연적 금 금은 검사하다 그 다음에 아 양경이죠. 이거는 뭐였죠? 아지 양경이, 나의 양경이죠. 나의 양경을 그렇다면 나 양경 검사합니다. 검사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죠? 국민성에 부탁, 명령, 주문할지 쓸 수 있는 정결사가 야하고 의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생략됐어. 검사하십시오. 하고는 출이 그 다음에 시지 출은 이제 꺼내다 아래서 꺼내다 꺼내서 뭘 꺼내서 이제 꺼내서 그것을 시 시는 보이다 보여주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세간즉 양경 유구 협회생출 수지기애매 국형 여주 여주지 부처 힘문지 부처 탐대금이 이문고자래 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다 이러면 우리가 시작하면 보일시 이래나 그냥 보이다면 있는 게 아니고 보이다 하는 보이다는 뜻은 어떻게 해요? 보이다 하면은 이제 자동사 하면서 보이다 하는 거 피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도 그냥 보다 타동사로 몸을 보다 시도 된다. 그다음 우리가 또 보여 주다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다 하면 A에게 B를 보여준다면 영어 생각나면 문장의 상의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이해도 빠르시고 좋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보여주니까 새 강제가 누가 이제 원님한테 보여줬겠죠 쉬 새 원님이 이때 새는 자세히 본적 보니까 그렇죠? 양경 유 그 다음에 부 아 이게 또 복잡하게 또 나왔네 겹 한 겹 두 개 말지 맞선사를 전부 요걸로 하고 이게 간체예요. 겹겹이 때가 겹겹이 이때는 태는 싸타도 되고 싸이다. 우리가 땅에 보면 태적청이죠. 태적청 이렇게 짜요. 때가 겹겹이 싸임이 있다. 그러니까 때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말이죠. 때가 겹겹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생, 취 이때 생은 뭐겠어요? 발생하다
발생할 때 생이 못 쓰잖아요. 그 다음에 만들다. 냄새를 발생했다. 냄새를 만든다. 지금 이래 됐네. 타동사로 냄새가 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문장이 조금 애매한 문장이 말 그대로 애매한데 자 쉬지 기 애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님이 지 알았다. 이건 주의 그가 애매한 것을 알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봅시다. 한글을 쓰겠어요. 지금 이게 부사서 찾아보면 애매한 것이 두 개가 나와있어요. 한 단어를 애매를 쓸 수 있는 애매하다가 있고요. 순 우리말이 애매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 우리나라 애매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하면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거. 이 애매한 건 뭐예요? 우리 애매모호하다 그랬죠, 그죠? 애매모호하다.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죠? 분명하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한자를, 뭐, 애매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 계기 어떻게 해서 억울하다, 이걸 알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애매를 쓰기 써도 좀 이상해 쓴 거지, 그죠? 분명하지 않죠. 여기 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희미하다 애 하는 거 요거는요 희미하다 그 다음에 매는 어둡다 희미하다가 한자일까요? 우리말일까요? 한자지 한자 한자 뒤에 놓은 것도 왜 꼴을 내리십니까? 한자 같아 이래요. 뭐 희미한 등불 아래서 뭐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한자입니다. 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물리자 있지요? 더물리자 우리가 그 다음에 미는 한자입니다. 애매한 것은 알고 그렇죠? 이 붙였네요. 뭐 알고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매하다는 데 억울하다는 걸 알고 이게 좋을 것 같죠? 알고 그 다음에 국 국이형 이 국은요, 뭐 국형을 하다 이러면 뭐 거창한 임금 뭐 허락받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장에서 신문하다. 신문 자세 따져가지고 묻는 거죠 신문. 이 가창도 앞으로 했으면 또 신자도 아십시오 또 심입니다. 이것도 납신자 선택해가지고 또 신 읽으면 안돼 간체가 이렇게 하시죠. 신문하고 이때 형은요. 벌주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제가 왜 뭐 자 낙을 이어가라고 바로 주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낙은의 주인이 아니지. 뭘 이렇게. 다 생겼던 거죠. 유관의 주인 부부죠. 주인. 부처라는 얘기도 안 했죠. 이게 다 생겼던 거예요. 요것만 하면. 요죠. 자,
잘못이고 나원의 주인을 잘못하다. 이 력자에 가지고는 무슨 뭐 여관자 이런 건 없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여관에 주인 부부를 시문하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실도 있니 이때는 그것이에요. 그때 실은 꾸짖다 힐란하다 이런 말 썼죠. 그렇죠? 꾸짖다 따지다 따지다 꾸짖어 못다 따져서 못다 그것을 따지 물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보시면은 이 국자는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국화국자 나지만 이 국자 위안에 말씀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같은 국자입니다. 원으로 쌀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부처 탐대금이 구글에 붙여놔. 부처 그 다음에 탐자 나와야 되죠. 찾을 탐인데 찾다 이때 가지다 이 가지 집자가 봤습니다. 이게 지 나왔었죠. 탐대금 큰 돈을 가지려고 이것도 이를 써놔. 이게 가지기 위하여 위하여 위탐대금 쓰거든요. 이를 써놨어요. 큰 돈을 가지려 그 다음에 예. 이 무고한 분의 속이다 속이다 묻자인데 무고하는 건 뭔지 알지? 사실 안 그래 무고 그 다음에 자 백은 뭘까요? 이때? 자백이라면 스스로 말하다 백자 아래다 백자 어디에 스스로 말했다 우리 고백할 때 백자 쓰지 뭐를요? 무고를 고백했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고 원래는 백디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도출한다 앞에 이자를 붙인 거죠. 그렇죠? 붙인 거예요. 이것도 목적으로 도출한 거예요. 공사 현장에 가면 뭐라 써놨어요? 현장 소장 백지 일어났죠? 이거 건너가지고 이 백장 무슨 썼겠어요? 한자로 이거는 이겁니다. 현장 소장 백 그럼 한자 쓰면 옛날에 그냥 복덕방 별로 없을 때 집내에 넣을 때